제가 마스크는 살짝 좀 내려가지고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변리사숙골 2차 종합반 그 민사소송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번에 그 합격자 11월 2일날 우리 합격자 발표가 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민사소송법을 어떻게 이제 이해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준비할 것이냐, 종합반을 통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이번에 11월 2일날 발표한 것 중에 가장 그 원래 그 특, 상, 민 이렇게 있으면 이건 원래 좀 워낙에 이제 차이가 좀 많아요. 그 편차가 좀 많은데 민사소송법은 비교적 편차가 없어요. 이게 거의 전례를 보면 편차가 없이 뭐 50점대 중반, 50점대 초반 정도가 이렇게 대개 이제 50점대 초반 정도가 이렇게 했다가 이번에 평균도 대폭적으로 올라가고 특히 60점 이상이 거의 500명이 넘어요. 그리고 70점이 지금 제가 듣기에 70명인가? 하여튼 거의 그렇게 지금 제가 정확하게 70점에서 70명으로 연상작용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몰라도 여튼 그 이상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재밌는 거는 제가 그 지난 8월 1일인가 2일인가 제가 그 해설지를 올리면서 제 해설지 이번에 시험목 올리면서 아마 역대급으로 되게 쉽다, 역대급 시험 문제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 압도적인 점수가 나와야만 민소법은 아마 아직도 올라가 있으니까 우리 그 학원 홈페이지에 보면 아직도 해설지 첫 그 화면에 역대급으로 쉽고 압도적인 점수, 그 당시 이제 그 한산이라는 영화에 빗대어 가지고 압도적인 점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승리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때만 해도 다른 타 학원에서 보면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무슨 압도적인 그 역대급으로 쉽냐, 무슨 압도적인 점수가 필요하냐 라고 비난하는 비난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이런 건 틀린 적이 없어서 또 얘기를 말씀드리는데요, 맞잖아요. 지금 역대급으로 쉬운 거는 뭐 여튼 난이도가 그거는 뭐 체감에 관한 문제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압도적인 점수가 안 나왔으면, 이번에 민소법에서 압도적인 점수가 안 나왔으면 합격하기 힘든, 최소 65점은 넘어줘야만 무조건 65점 언저리, 그러니까 63점 이상은 무조건 넘어줘야만 합격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민소법이. 그래서 거듭 저에 대해서 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내가 이런 얘기한 거에 나를 비난했던 사람은 저한테 와서 사과하셔야 됩니다. 이게 압도적인, 민소법에서 압도적인 점수가 필요하고 그래야만 합격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얘기에 대해서 비난했던 사람들은 지금 와가지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시험 수준 자체가 채점하는, 그리고 그 현장에서 학교에서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해설 강의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고, 그러니까 이 상황이 그럼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평년에는 올해 같은 게 60점을 넘었냐 안 넘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 같은 65점을 기준으로 해서 넘었냐 안 넘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평균 총점에서 한 3점에서 총점에서는 5점에서 6점 정도가 했는데, 내가 이게 되게 이제 그러니까 60점이 한 63점 정도의 역할을 하고 65점이 한 68점 정도 평년에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민소법은 이게 이 얘기라는 최종적인 결론은,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민소법은 매우 그 중요한 고득점 과목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 20년 동안 변함이 없다. 그리고 올해 더더욱 그것을 아주 확연하게 증명해 준 그러한 하나의 결과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이쪽 저쪽 게시판에 저도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뭐 이렇게 그 채점 가지고 불만을 제기하거나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다른 과목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민소법은 제가 볼 땐 불만을 제기할 여지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이거는 제가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 역대급으로 쉬웠고 거듭 압도적인 점수가 필요했던 그런 부분이 맞았던 것이고요.
비교적 채점도 아주 제가 볼 때는 거의 공정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튼 이건 변하지 않고 있다. 민소법은 변하지 않고 있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민소법은 고득점 과목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합격하기 힘들다. 그러면 이 고득점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해가지고 제가 생동차 할 때, 그러니까 1차 생동차 할 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종합반도 맞죠. 그러니까 종합반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동차 할 때는 일단 민소법이라는 건 절차 이론입니다. 절차 이론이고 절차 이론에 대한 법을 민소법을 정리하는 거니까 이 절차 이론을 내 사안 판례가 충돌하는 문제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해서 이거에 대한 유권 해석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마디로 절차 이론, 민소법 이론을 배우고 그 이론에 대한 판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판례를 케이스화 했을 때 사례화 했을 때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요것을 이제 해결 능력 요걸 이제 측정하는 게 기본적으로 민소법의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생동차에서는 절차와 그 다음 판례를 하고 그 다음 케이스를 이제 풀어나가는 이 과정이 필요한데 이거를 생동차 같은 경우는 2월달 시험 보고 3월달, 4월달, 5월달까지 이렇게 이론, 판례, 그 다음 사례까지 하고 그 다음 7월달까지면 2개월밖에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2개월 안에 이게 케이스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을 능력은 거의 없어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다면 생동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약간은 좀 편법이긴 하지만 가장 강력한 문제 60점 그러니까 전해 같은 게 60점 올해 같은 63점을 목표로 60점을 넘어간다라고 하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그래서 제가 생동차 할 때는 약간 찍는 의미의 공부 방법이 좀 필요하다 기본적 이론을 갖춰놓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건 계속 강조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요때 이론 수업과 그 다음에 사례 해결하고 그 다음에 기초 GS하고 실전 GS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뽑아가지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자세를 잡고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특히 종합반에서는 어떤 게 장점이냐면 기본 이론, 그 다음에 사례 해결, 기초 GS가 전부 다 하나로 이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요 커리큘럼대로만 가면 요 커리큘럼대로만 가면 거의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학원 올해 종합반 들었던 저한테 민소법 들었던 그 수강생들도 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우리 학원 자체에서의 그 커리큘럼 자체에서의 제 2 수업 방식에 대해서 시험 끝나고 나서 오히려 좀 더 열심히 할 걸 이대로 좀 더 할 걸 이렇게 이제 반성하는 의미의 그 논의들이 그리고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 얘기는 이게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생동차 혹은 1차와 2차를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은 1차를 무조건 합격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년 3월부터는 요 이론 판례 케이스에 대한 요걸 우리 종합반에서는 거의 하나의 그 시리즈물로 그러니까 하나의 그 과정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요대로만 하시면 최소 60점 내지 63점 올해 같은 63점 평년 같은 60점 언저리까지는 충분히 맞을 수 있고요 다른 데서 왜냐면 대개 합격선이 53점에서 55점 평균 53점에서 55점이니까 52점일 때도 있고요 그리고 52점에서 53점까지라면 민소법에서 웬만큼은 잡아줄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하셔야 되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동차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득 있죠 그죠 기득 인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 이제 기득 그 수업을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게 뭐냐면 8월달 시험 보고 9월에 핵심 정리라고 하는 걸 제가 했고요. 핵심 정리라고 하는 걸 했고 그 다음에 핵심 정리가 끝나고 나서 기초 GS를 하는데 이 기초 GS가 우리 이제 커리큘럼 상으로 보면 사례 그 기출, 판례, 심화 강의를 같이 했습니다. 기출, 판례.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기출 문제를 보는 건데, 여기서 이제 생동차하고 기득, 그, 준비하시는
그 수험생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서는 이론하고 판례 케이스를 따라가기에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분석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요. 심리적 여유도 없고 그리고 그런 실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분석한다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실력이 갖춰져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커리큘럼 자체에서는 제가 이걸 따로 나왔지만 기초 GS랑 같이 하면서 제가 기출 판례를 우리가 특히 기출 분석을 우리가 여기서 했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가 그대로 나오지만 주관식은 기출 문제가 그대로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일종의 방향성, 공부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10월 달에 했던 게 바로 이거고요. 그죠? 10월 달에 했고 그리고 11월 달에는 이제 실전 GS. 실전 GS 하는데 요거는 이제 여기서는 기출 분석을 중심으로 한 기초 GS에서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올 건지를 파악하는 수업 과정인 것이고 11월에서는 여전히 요 방향에서 요 방향에서 실전 GS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작년에 제가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 중에 올해 나왔던 거 빼고 또 내년에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대 기출 분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다시 완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험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커리큘럼에서는 사례 강의가 이제 따로 여기 들어가 있었지만 사례 강의 대신에 여기 기출 판례를 기초 GS를 통해서 하면서 이 전체 하나의 사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시리즈로 지금 기득반으로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종합반은 이걸 한꺼번에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온라인 강의로 듣게 되면 여기서 현장 참석이 필요한데 여기 제가 기초지 그 동차반 할 때는 현장 참석을 좀 꼼꼼히 해주는 편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현장 강의에서는 좀 꼼꼼히 해주는 편인데 온라인 강의에서는 약간 좀 이게 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첨삭이라든지 그 답안지 쓰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거나 의견을 듣고 싶다면 저한테 오셔가지고 우리 이제 학원에 있을 때 오셔가지고 하신다 그러면 제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요 기득반 우리가 지금 올해 이제 생동차반은 그대로 가시면 되고 기득반은 요 특히 요 기출 분석을 반드시 하시고 요걸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라. 그래야 여러분들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훨씬 더 전략적으로 시험에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막연히 공부하는 것만큼 그 효과가 없는 공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술과 전략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기본적인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가지고서 그 민속법을 준비하셔야만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별리사스쿨에서의 그 민특상 종합반 특히 이제 민속법이 들어가 있는 종합반에서는 요게 하나의 시리즈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현장 강의 못 오신 분들은 저하고 같이 첨삭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제가 같이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대략 이제 기득 그리고 나서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어떻게 들어가야 되면 이제 실전 GS A형하고 그다음 실전 GS B형은 기득반이나 동차반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예상 문제를 뽑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뭐 전형적인 우리 학원뿐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쫓아오시면 될 것이다. 그래서 종합반에서 여러분들이 빨리 11월까지 잡아줘야 되는 게 핵심 정리하고 기초 GS와 실전 GS를 통해서 빨리 현장감 그리고 수험 방향을 빨리 그 민사소송법에 대한 수험 방향 빨리 정리하셔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좋은 그 민사소송법 전략적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별리사스쿨에서 준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예, 다시 한번 그 올해 이제 시험 합격하시는 분, 올해 합격하는 그 동차반들 중에 제가 한 명 아주 같이 공부했던 한 명 중에 민속법이 70.33인가 나왔어요. 30.33이 나왔는데, 저하고 이름도 똑같아요. 이름은 똑같은데, 제가 이 수험생이 저랑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특히나 제가 아주 그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봤는데
민소법 70점을 받고 떨어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올해 이제 낙방을 했습니다. 좀 아쉬운데 이 수험생뿐만 아니라 몇몇 수험생들이 제가 저와 같이 공부한 수험생 공차반들 중에 이제 기득이 된 거죠. 그죠? 이제 기득이 된 것이고 기득 이제 수험생한테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지만 좀 안타깝다. 아, 여기 60점 맞은 수험생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학원에서 다른 데서 이제 전에 한 2, 3년 전에 같이 1년 전에 같이 공부했던 수험생 중에 71점인가 맞았는데도 떨어진 수험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소법이 아무리 고득점을 맞는다 하더라도 다른 데서 그만큼 또 기본 그 평균을 못 잡아주면 또 불합격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뭐라고 여러분한테 제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을 다 어느 정도의 그 평균 점수는 가까이 가줘야만 민소법이 제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또 해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우리 저와 같이 공부했던 이 수험생에 대한 사연을 말씀드리면서 다른 것도 좀 소홀히 하면 안 되지만 여튼 민소법은 고득점 과목인 건 분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도 그리고 이거 외에도 선택 과목에서 꽈락 나와서 떨어진 수험생도 있고요. 제가 지금 마음에 아파하는 오히려 저 합격한 수험생들보다는 이렇게 안타깝게 낙방한 수험생들에 대해서 약간 좀 더 많이 신경을 쓰여지고 여러분들 그런 걸 반면교사 삼으셔가지고 여러분들도 내년에는 그렇지 않게 그리고 지금 우리 커리큘럼 이렇게 잡혀져 있지만 커리큘럼이 우리 광고 나간 거하고 이 부분이 제가 약간 변동시킨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이대로 일단 한번 가주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잡아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실전 GS로 가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4, 5년 동안 제가 실전 GS 하면서 거의 한 70% 80%는 거의 뭐 문제와 유사성이 거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신다면 저하고 같이 공부해 가지고 그 시험 문제를 뭐 엉뚱한 문제를 풀거나 이러진 않는다. 거의 유사성 있게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같이 내년에 좋은 그 합격할 수 있는 어떤 자질 그리고 실력을 좀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반 이렇게 동차반 그때 가서 또 한번 말씀드릴 것이고요. 기득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신다면 내년 이제 아직 11월 달이니까 내년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잡고서 공부해 나가는 아주 좋은 어떤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여튼 그 거듭 말씀드리지만 올해 그 합격자 발표에 대한 어떤 그 논의를 하다 보면 여전히 민소법은 더 확실하게 고득점 과목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합격이 힘들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더군다나 올해 저랑 같이 공부했던 그 좀 많은 수험생들이 매우 많은 고득점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시면서 다른 데도 좀 신경 쓰시고 특히 이제 민소법은 기본 고득점을 갖추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방향성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우리 이제 민특상 2차 종합반 설명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언제든지 제가 학원에 있으니까 혹은 학원이 없다 하더라도 메일이나 혹은 뭐 문자를 통해서 제가 저하고 같이 이 부분에 고민하고 싶다면 제가 성의껏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하고 민소법 고득점을 맞는 방향으로 계속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매우 고맙고요. 기타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따로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 있으면 이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